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,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각 분야의 1프로,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. 지금 시작합니다. 1프로TV. 꼭 구독해주세요. 네. 네. 자,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. 바로 모시고 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자, 지금 뭐 일정 정도 한번 보고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오늘 이제 일정은 그 중국에서 오늘 좀 중요한 지표가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. 생산자 소비자. 네.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주목하시면 되겠고 파웰 의장의 이제 청문회가 오늘 좀 열리게 되는데 좀 어떤 또 코멘트를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에 공모가는 14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모가는 아마 상단에 결정돼서 아마 시가총액 한 70조 원 정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네.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. 뭐 결과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한 1분 남았는데요.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막판에 좀 반등하면서 잘 끝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 1분 남았는데 플러스 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2,935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소폭이지만 좀 강세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. 980.83포인트 한 0.45%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. 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즈가 어제 자사주 매입 좀 발표를 했잖아요. 공시를 냈기 때문에 네. 오늘도 출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% 이상 지금 호가상 좀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모더나가 좀 급등해가지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.8%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 삼성 SDI가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한 3% 정도 갭상승이 나오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오늘은 좀 출발 자체는 좀 양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이제 동시호가 끝나고 지금 이제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. 현재 네이버가 0.45%, 기아가 한 0.48%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. 그리고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0.2% 정도. 오늘도 좀 카카오가 조금 부진합니다. 오늘도 카카오가 한 1% 정도 추가로 조금 더 빠지고 있고요. 삼성전자가 0.3% 정도 올랐고 SK하이닉스는 그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. 네. 17만 원까지. 그래서 오늘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. 1.2% 정도 올랐고 네이버가 1.3% 그리고 삼성 SDI가 1.7% 이게 크게 뭐 급등한 기업은 없는데 그래도 좀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도 한 2% 가까이 지금 오늘 오르고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또 대표주죠. DB하이텍이 한 3% 올랐고 DB하이텍. 어제 신세계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뭐 정용진 부회장 뭐 SNS 때문에 그랬다. 아.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이마트는 어제 올랐거든요. 사실 이마트는 중국 비즈니스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좀 그 신세계 또 면세점까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어쨌든 근데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2%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좀 특징이 그 효성 TNC가 한 2.5% 정도 빠졌고요. 하나솔루션이 1.5% 어제 강했던 DB손해보험 1.8% 빠졌고 금호석유가 한 1% 그래서 어제 강했던 기업들이 오늘 반대로 좀 빠지는 그래서 가치주는 좀 빠지고 좀 약간의 최근 빠졌던 성장주 일부 좀 반등하는 네. 그런 흐름이 오전에 나스닥이 반등하니까 네. 그런 모습이 영향을 받는군요. 네 거군요. 맞습니다. 미국에서도 가치주는 빠지고 성장주가 올랐더라고요. 네. 카카오는 계속 빠지네요.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1% 정도 좀 빠지고 네. 네이버랑 조금 이제 차별화 되긴 한 것 같긴 한데 네이버는 약간 어두운데. 예.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오늘 그 LX 세미콘이 한 2.5% 정도 올랐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%,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디어요 이제 대부분 보면 다 성장주입니다.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다 일제히 반등했고 다만 위메이드는 오늘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2.7%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에 비해서는 시장 분위기는 조금 견조하다
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. 네. 코스닥이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오전에는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586억 정도 코스피를 사고 있고, 기관 투자들이 오늘도 410억 파는데 금융 투자는 여전히 매도고요. 어제도 연기금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팔더라고요. 1300억. 근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 앞두고 연기금이 좀 선제적으로 다른 기업들 좀 비중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급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기관들은 좀 팔고 있고,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좀 계속 외국인들은 뭐 환율이 좀 높고 미국 증시 불안에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오늘 많이 사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입니다. 전기전자 425억 사고 있고요. 운수장비, 자동차로 좀 추정입니다. 오늘 좀 자동차 업종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62억, 금융주, 화학주, 제약업종 좀 사고 있고, 서비스업은 오늘 좀 파는데 아마 카카오를 좀 파는 것 같아요, 외국인 기관이. 그래서 카카오 쪽은 조금 수급도 좀 좋지 않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반도체 대표주가 가장 좋습니다. 오늘 DB하이텍,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좀 상대적으로 좀 처지긴 하지만 네. 그래도 반도체가 여전히 좋은 편이고, 그다음에 시멘트 업종도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오늘 뭐 삼표시멘트, 고려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연초 이후에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뭐 PCB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카,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오늘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. 태양광, 또 어제 골프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도 좀 뭐 일부 기업들은 좀 빠지고는 있지만 골프 섹터도 좀 강한 편이고, 자동차 대표주도 어제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. 근데 4분기 실적이 좀 기대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, 자동차가. 근데 이제 오늘은 기아가 한 1.6% 정도 반등하면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뭐 반도체 장비, 뭐 이 3D 낸드, 아이폰, 뭐 항공기 부품 이런 기업들도 다 분위기들 좋고, 최근에 제일 많이 빠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그 에코프로 비엠 같은 이제 2차 전지 네. 소재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은 한 1%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어제랑 좀 반대인 게 오늘은 손해보험이 좀 빠져요. 손해보험, 조선업종 금리 좀 빠졌죠. 네. 그 조선기자재, 뭐 생명보험 이런 이제 건설 대표죠. 아, 건설도 약간 좀 빠지고. 네, 좀 빠지고. 네. 정유도 일부 빠지고. 그래서 조합성은 좀 빠지고. 네. 가치주는 좀 빠지고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장주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. 네. 미국 증시에 조금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 정도 움직임을 오늘 아침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어떻게 리포트를 좀 살펴볼까요, 그러면? 네, 네. 오늘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릴 건 이제 NH투자증권의 주영훈 애널리스트인데, 어제 뭐 사실 신세계도 그렇고 백화점주나 뭐 면세점이 워낙 안 좋았는데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이제 중단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기대치를 뭐 충족할 거다라는 좀 얘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백화점들이 이제, 네, 네. 특히 명품이 여전히 잘 나간대요. 백화점 같은 경우 명품 카테고리가 매출 성장세가 그냥 독보적이라고 합니다, 지금도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네. 뭐 다른 데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명품, 좀 고가품 이런 쪽으로 좀 쓰는 수요가 백화점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. 네. 없어서 못 사니까 뭐 사실. 네, 맞습니다. 뭐 판매 제한을 걸더라고. 아, 1인당 몇 개 1인당 두 개 이상 안 되고. 맞습니다. 야, 그거 뭐 살려면 한참 또 기다려야 되고요. 네. 저 오전에 가야 돼요, 오전에. 네. 그러나 저는 그 명품 소비로는 아, 백화점 매출, 백화점의 이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왜요? 왜냐하면 수수료. 명품 업체들은 백화점에 그 돈을 그렇게 내질 않습니다. 네,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된다. 백화점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까지. 진짜 정프로는 명품이란 표현은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, 국가 브랜드, nothing이야. 나띵. 없어요. 내가 볼 때 처음에는 내가 정프로 봤을 때 정프로가 워낙 잘생겼잖아. 요즘은 약간 좀 잘생기고 다 그런데 뭘 입어도 명품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 살 거다 그랬는데 돈이 없더라고. 아니 나 지금 외모가 너무 처음 만났는데 뭐 아 저
개털이더라고. 개털. 예. 많이 좋아진 거야 지금. 더구퍼로 갑니다. 더구퍼. 네. 아유, 사람이 명품이잖아요. 그런 핑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예. 아, 하여튼 그런 것들은 백화점 투자할 때 진짜 검소해 정프로만. 대부분 협찬이잖아. 뭐 이거 헨리코튼이고. 그렇죠. 헨리코튼 요건 이제 카디날 갤럭시 카디. 요건 구름하고. 구름아. 네. 하나 사겠습니다. 비싼 걸로. 네. 근데 여전히 이제 사실 근데 요새 보면 있다. 뭐 그 명품도 보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채널들도 있잖아요. 그거 많이 생겼지. 뭐 이름이 뭐더라? 반란인가요? 뭐 그런. 아, 있어요, 있어요. 네. 어, 대부분 김혜수 씨 맞아요. 나오고 유명 배우들은 유명 배우들 다 그쪽에 나왔네. 거기도 마케팅 엄청 하더라고. 그러니까 백화점에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뭐 백화점 그 명품 매출은 여전히 좀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 이제 연결 편입이 됐는데 아마 그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네. 유통업종 전체적으로 운조 커피는 그대로예요. 그대로예요. 운조 커피는 여러분 가격 올리지 않습니다. 네. 그대로. 네. 이게 원두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원두 값 안 올 안 올리면 이제 좋긴 한데. 네. 네. 확인해봐야 되겠네. 네. 원두 가격이 좀 그래서 일단 백화점이 가장 좀 그래도 괜찮다 실적 면에서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한영수 애널리스트가 아까도 조선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LNG선 수주로 시작하는 2022년 그래서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12%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0.8% 빠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출발 보였고 지난해 이제 대량 발주로 LNG선 올해는 좀 수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연초부터 지금 LNG선이 10척이나 발주가 좀 됐고요. 지난 10년간 전 세계 LNG선 평균 발주량이 44척이니까 연초에 10척이면 굉장히 좀 많다.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중국도 좀 LNG선을 좀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발주 환경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네. 지난해 LNG선 발주가 75척으로 역사상 최고였는데 올해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느는 게 한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.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LNG 투자도 좀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텍소노미 녹색 경제 분류 체계에 천연가스를 이제 편입하는 걸 좀 고려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럼 이제 LNG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. 거죠. 근데 이거를 러시아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배로 받으려고 하니까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좀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다. 특히 LNG선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좀 올해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니까요. 그러니까 올해 왜 지금 연초부터 조선주가 올라갔는지 그런 흐름을 좀 설명한 자료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제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그 엔터주 요새 좀 주가 좀 안 좋더라고요, 되게. 엔터. 네, 엔터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. 하이브, 뭐 JYP. 40만 원 하다가 지금 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네, 그 밑으로도 좀 한번 이게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네. 굉장히 좀 안 좋아. 그 BTS 팬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. 뭐요? 거기를 막 상업화하고 막 그러는 거. 아,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. 뭐 그때 기사 있어서. 보니까 뭐 왜 네. NFT로 만드느냐. 그러니까 왜 NFT 하냐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거 네. 그것도 다 또 근데 팬덤마다 달라서 일부 의견일 수도 있어요. 사실은 그게. 근데 이제 따님은 뭐래요? 그, 따님이 네? 그 아, 따님이 따님이 아미. 따님이 정통하잖아. 아니 근데 저희 뭐예요? 딸은 이제 아미는 아닌데 네. 자기는 나오면 무조건 살 거래요. 아, 그래요? 뭐 NFT고 뭐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달래요. 아빠랑 BTS 중에 누굴 선택할래 이런 거는 괜히 상처받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결례지. 아 근데 제 앞에서는 뭐 당연히 아빠라고 하죠. 아 그래? 예. 사회생활 잘할 것 같더라고. 아빠가 있어야 나한테 BTS 이걸 사주시니까. 그렇지. 아이고야. 예. 하여튼 그만큼 또 인기가 있으니까. 예. 근데 이제 그걸 뭐 상업화 싫어하는 이제 팬덤들도 당연히 있겠죠. 예. 싫어한다더라고. 예. 예. 그런 분도 있고. 전에도 무슨 뭐였죠 그 잠옷? 그 12만 원짜리고 판매하는데 그것도 한번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BTS 저 아미들은 BTS에 대한 선호와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네. 선호는 다른 거다. 맞아요. 그죠? 그거는 명확히 오히려 소속사를 싫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
그러니까 막 우리 오빠들 너무 혹사시킨다. 그러니까 막 그런 말. 그런 정서. 왜 상품화하냐. 그런 좋은 게 아니야. 이런 거. 아빠 회사에서 혹사 당하는 건 생각 안 하니 니네. 진짜 너무한다. 아빠 도망치고.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. 아니 참어 참어. 아빠는 맨날 회사에서 축구나 야구나고 이렇게 니네 먹을 거 이렇게 예, 하는데. 예. 3프로 TV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게 3프로가 혹사하니까. 아니 BTS가 너한테 뭐 밥 한 끼를 사줬어. 아니 왜 이래 지금. 아니 너무하잖아요. 우리 오빠들 뭐 힘들까봐. 와 나는 섭섭합니다. 우리 자녀들. 네. 아빠 엄마 힘들어요. 큰일 났는데 이거. 아 이렇게 도발을 합니까? 아니 아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새벽부터. 하면 알겠죠 뭐. 그건. 알까요? 그 네. 그거랑 이제 별개니까. 네. 오늘 이제 네. 스포츠 서울에 난다. 3프로 TV 3프로 TV 정프로 아미 도발 아미 도발 네. 자,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가 봐 정프로 네, 그래서 엔터주가 좀 안 좋긴 한데 이제 엔터주가 너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가치주가 돼버렸다 네. 그런 제목을 좀 달아줬고요.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도 좀 있고 아마 대부분 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요.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가 부진한 것도 원인인데 물론 이제 내년 실적 기준이긴 한데 PER이 20배까지 좀 떨어졌다. 이렇게 좀 적어놨고 이게 아티스트들이 군입대했을 때 PER 저점이 한 18배 정도 됐대요.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. 올해 좀 기대할 만한 건 이제 각 소속사가 신인 그룹들이 많이 데뷔를 한대요. 그래서 올해 이제 총 한 7팀이 데뷔를 하니까 그 성패 여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특히 작년인가요 그 에스파가 좀 크게 흥행했잖아요. 에스파 SM, 예. 에스파 카리나 예. 네 카리나입니다. 이제 여성이지. 네, 네 카리나 가요. 네, 여성이죠. 네. 여성 걸그룹이죠. 네, 여성 네 여성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남성인가요 거기서는 엔하이픈인가? 엔하이픈이라고 있어요. 엔 하이픈. 하이픈. 예. 하이픈. 엔 하이픈. 제목이. 어, 맞아요. 아는 척 모르죠.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. 네. 몰라 솔직히. 엔 하이픈. 네. 거기도 작년에 굉장히 앨범 많이 팔고. 네. 아 그래요? 예. 네. 그래서 NCT가 900만 장 팔았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아, 총 앨범이. 많이 팔았네요. 네. 그래서 요새 신인 그룹들도 막 100만 장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서. 확실히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수준 자체. 네. 그래서 좀 엔터주도 좀 뭐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니까. 아, 상담소에도 그런 분들 좀 모셔야 되는데. 아, 우리 저 카리나. 아 이제 근데 내 취향이 좀 아니라서 내 취향이 이제 정미조의 어? 개여울 뭐 주현미 최백호. 아. 왜? 아 정말 여행 스케치 송솔나무 네, 우리 시청자분들 위주로 가야죠. 네. 아, 시청자도 좋아해. 아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그 참 많았는데 그죠? 이렇게 가리나 가위 가라요. 참 뭐 말 많았죠. 계란 잠자고 있으면 계란이 왔어요. 머리카락 있잖아. 머리카락 몰라? 아, 머리카락까지 갑니까? 어 그럼. 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. 머리카락 네. 네. 휴지 이 두루마리 휴지 12개 4,000원 24개 뭐 이런 것도 많아. 내가 보니까 개인기로 지금 복구하려고 하니까 아까 BTS 욱한 거 있죠. 네. 내가 보니까 개인기로 이제 좀 회복하면서 네. 따르려고 그런 거야 지금 보여. 사실 뭐 아빠가 하는 거 뭐 있습니까? BTS가 최고지요. 아빠 뭐 아빠 뭔데 아빠가 됐어. BTS가 아빠요. 됐습니다 여러분. 아니 BTS들 다 아빠 되지. 뭐 모를 이것도 좀 별로 안 좋은 말인가. 네. 자, 하여튼 그 엔터주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뭐라고 그죠? 가치가 좀 많이 가치주 정도 레벨까지 좀 싸진 것 같다. PR이 뭐. 많이 떨어졌다. 네, 많이 떨어졌다. 네. 근데 이제 성장은 변함없다.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. 혹시 이제 무슨 뭐 하이브나 뭐 이런 엔터주도 워낙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12월 대만 매출, IT 기업들 매출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만 잠깐 말씀드리면 월간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대요. 요새 대만 증시가 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실적들이 좋은 것 같고요. 대만 100개 주요 테크 기업들의 12월 매출액이
일단 2개월 연속 월간 역대 최대 매출을 갱신을 했다고 하고요. 네. 팍스콘이라 그러죠. 이제 호나이의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TSMC가 32% 급증했고 PC ODM 업체들이 18.2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PC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출하는 지금 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세트 업체도 그러니까 PC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동안 메모리 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제 거기에 조립이 돼서 나가니까 네네. 메모리 재고가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DRAM 업황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TSMC는 여전히 뭐 매출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대만 IT 업체들의 어쨌든 매출이 2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PC와 서버 여전히 좀 수요도 견조한 상황이고 공급 부족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현물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메모리 쪽이 당분간은 네. 좀 상대적으로 비메모리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 메모리 얘기하는데 메모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응? 메모리 많이 나와. 아 형님 어디까지 가세요? 아니 지금 메모리 나오고 지금 마이너스 나잖아 지금. 네, 메모리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BTS는 아빠가 이미 저 되셨답니다. 예, 네, 괜히 그 저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. 이미 BTS는 음악이랑 결혼해서 아미를 낳으셨답니다. 아, 그렇지. 네. 맞아. 나도 그 얘기 들었어. 음악이랑 어색하셨군요. 어색하지. 들었다 그래야지 뭐. 네. 아내는 음악이고요. 자식은 이제 아미랍니다. 네. 자 위메이드 뭐 난리 났어? 위메이드 위메이드? 네 오늘도 안 좋더라고요. 위메이드 많이 빠졌어요? 위메이드가 지금 거의 10% 가까이 지금 그래? 네. 무슨 일이야? 아 참 넷마블 어디 넷마블 오늘 게임주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. 네. 넷마블은 게임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 40개 중에 몇 기억나는 것만 지금 없어갖고 40개 중에 기억나는 거 10개만 올려놨네. 예, 네, 지금 미치겠어요 저도 지금. 자, 뭐 갖고 있는지도 모르니 참. 아유, 이런 투자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다 됐을까요? 네, 뭐,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지수 말씀드리면요, 2,933.45, 아, 0.2% 정도 코스피는 올랐고요. 코스닥은 973.22, 0.7% 정도 하락이네요. 네, 오늘 코스닥이 게임주들 비중이 많아서, 근데 다 코스닥은 보면 오늘 그 바이오가 좋아요. 바이오가 지금 그래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오르는데 이제 게임이나 이제 기존 성장주들이 오늘 좀 분위기들이 좀 좋진 않습니다. 반도체도 좀 빠지고 코스피에 반도체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또 빠져요. 그러니까 이게 예. 장에 보니까 네. 큰 주제가 없다 보니까. 아 장에. 네 주제가 반도체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뭐 조선도 아니고 건설도 아니고 지금. 아 뭔가 이렇게 없어, 좀 없어. 네, 주도 그러니까 힘주는 친구들이 있어요. 네, 주도주 부재. 맞아요. 일주일 동안 이제 가치주 잠깐 올랐다가 조선 건설 네. 좀 하다가 주도주 부재 상태 딱 나왔네. 그러니까 시장을 올릴 그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뭐 아니면 아. 삼성전자, 현대차를 이렇게 올려주면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지금 코스피 쪽은 여전히 좀 우호적으로 보는데 코스닥을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. 비중을 줄이고 있어서. 상대적으로 오늘도 좀 코스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... 어제 저녁에 그 당사의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셨죠? 아, 네. 그런 얘기 나오셨죠? 네. 네. 윤 센터장이 카드 갖고는 역구적인가 보다. 아. 기다려봐. 내가 이제 카드를 또 써야지. 아침에. 누구 또 준비한 게 있으세요? 준비가? 있지. 아, 있습니다. 기다려봐.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은 어제 뭐 저녁 방송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혹시 못 보시는 혹은 뭐 보실 시간이 정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좋은 신호다. 지금 우리 윤 센터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시나리오대로 대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1분기 중에 기대치가 많이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1분기 중에 이제 올 것 같다. 물론 이제 조정이 좀 더 되긴 돼야 되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어제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. 기업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좀 많이 하향되고 있다는 걸 이제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아유. 자 그러면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. 큰 고비 넘긴 느낌이야? 큰 고비. 하수 확신해. 아유.
아니 우리 아빠. 아빠. 네, 아빠. 네, 저도 이제 아빠니까요. 네. 아 그럼 나중에 근데 애들이 그럼 좀 약간 섭섭하겠다 그죠? 아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딸 하나 있잖아. 네. 그럼 없었습니까? 뭐 특별히 팬덤 있는 거 없었어요? 특별히 그런 게 없었어요. 요나 브라더스인가? 뭐 그 요나? 요나. 조나 브라더스인가 뭐 저 미국에 있어 미국에 그 중학교 때 그 걔 좀 좋아하더라고. 그 이후로 뭐 나는 저 한국 그 보이그룹 뭐 안 좋아하는 애들 애들 같잖아. 아. 아 그래요. 날다르면서 약간 성숙한 편이죠. 아니 앞에 계신 우리 염민사님은 어떻게 되나요? 아니 이제 걔는 이제 성인이니까 20대 중반이니까 벌써. 네네. 알겠습니다. 뭐 또 그런 또 청년기가 조나스 브라더스 그래. 조나 아. 브라더스 아내 와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아 이름이 조나예요? 조나스. 아, 조나... 그 형제일 거야 형제. 아 응. 알겠습니다. BTS 발언 애플 하시오 딱 써 있네. 아니, 아 BTS 했잖아요. BTS. 아 조나 브라더스가 방탄이랑 친하대. 아 그래요? 응. 아 그럼 최고겠죠 그럼. 아유 난 정말 모르겠다. 아유, 난... 대충 마무리 하는 게 낫겠다. 네. 계속 수로로 빠질 네, 수도 있겠다. 저 오늘 BTS 열심히. 저희 새 아빠 새 아이의 가장이. 네. 아, 그것도 딸이 둘인데. 근데 또 집도 없어요. 네. 빌라 팔자마자 빌라 폭등했대요. 아, 부천 빌라? 응. 네. 뭐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닐까요? 네. 네. 내년, 후년쯤에 한번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좀 노력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한 아침 시간.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.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염승환입니다.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.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리오프닝, 메타버스,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.